장구야, 지금 몇 시냐? 현재 시간은 오전 5시 33분입니다. 발로 불을 켜고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오의장 씨. 문단 속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얘가 다 챙겨주네. 됐고, 요거만 늘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당신인걸요. 고마워. 감사해요. 칭찬받는 건 언제나 기쁘네요. 저렇게 말 잘 듣는 애가 있으니까.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알았어. 그건 안 물어봤어. 오후가 되자 손수 만든 장난감까지 챙겨 집을 나섭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젊은 패션 감각. 멋지게 차려입고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경기도 포천에서 서울까지 2시간을 넘게 달려온 곳. 다름 아닌 아내의 식당입니다. 애기야, 나왔어. 아이고, 어서 와요. 아이고, 웬일이야. 요거 그때 불에 타버린 거 새로 만들어서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만들었지. 똑같 비슷하지? 같은데 소형이네. 어디다 놔.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한번 해볼까? 요거를 한번 스위치 이쪽으로 탁 넣어봐요. 소리에 반응해 움직이는 인형. 박수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생각해 만든 발명품이랍니다. 내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조그맣게 또 만들어다 줬네요. 아유, 하여튼 땡큐 오빠, 땡큐네. 이거 너무 좋아요. 수고했어요. 좋구먼. 먼 곳에서 식당을 하느라 홀로 사는 아내 조춘매 씨. 아니, 그건 말른 다음에 해. 남편을 만나는 날이면 밀린 숙제를 한껏 안깁니다. 너무 크게 썼나 보다. 잘했어. 그래도 누가 그거 사이즈 안 봐요. 가게에 필요한 메뉴판을 만드는 일입니다. 손재주 하나는 타고난 남편. 이런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겠죠? 그런데 지켜보는 아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막걸리도 잘 봐. 막걸리 3천 원 같은데. 4천 원. 맥주. 맥주잖아 그게. 아니. 똑바로 잘 봐. 똑바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천 원. 3천 원이요? 응. 막걸리. 저는 걸핏하면 잘해도 욕먹고 잘 못해도 욕먹고 그래요. 아우,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아유, 내가 그랬잖아. 이런 거 하나도 돈이라고. 돈 안 주고 시켰는데 뭐. 그치, 아니? 아주 잘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마스크 쓰고 꼬여야 돼. 아유, 시끄러워. 그거라도 감사해. 그게 또 시끄러워야 돼? 남편의 존재감이 빛을 발합니다.